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모리에 대해서 좀 해볼까 합니다. New operator가 있고 delete operator가 있죠. Memory allocation에 대해서 해보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topic이죠. 근데 그 C에서 했던 malloc, 뭐 calloc,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사용하기 쉬운 그러한 메모리 얼로케이션 방법이 C++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C에서 얼로케이션하고 디얼로케이션 할때 고생했는데요. 훨씬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모리에는 다이내믹 메모리 얼로케이션과 new and delete operator 뭐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었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ree kinds of the memory. 사실 메모리야 뭐다한 가지죠.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면 이 메모리를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누어서 이 C++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C도 마찬가지지만. 스태틱 메모리 섹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힙 메모리 섹션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택 메모리 섹션이 있습니다. 그럼 코딩이, 여러분들 C++ 코드가 C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적당한 곳에 메모리가 얼로케이션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태틱 메모리, 글로벌 베리어블로 여러분들이 어떤 변수를 이렇게 선언한다면 그것은 스태틱 메모리,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늘 변하지 않고 항상 있는 베리어블이죠. 그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죠. 스태틱. 다이내믹하지 않다는 겁니다. 스태틱, 정적이다. 그런 것은 여기다가 이제 저장해 둡니다. 메모리가 저장되어 있고요.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는 힙 메모리가 있습니다. Dynamically allocated at execution time. 여러분들이 실행하면서 코딩이 돌아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메모리를 새로 얼로케이션 하고 이렇게 또 디얼로케이션 하는 거. 는 전부 다힙 메모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포인터를 사용해서 이거를 다뤄야 되죠. Managed memory. 여러분들이 manage 해야 된다는 거죠. Explicitly allocated and deallocated using operator new and delete by you, programmer. 그래서 굉장히 잘이 메모리를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New 했으면 반드시 delete 해줘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프로그래머에게 있는 거죠. 그게 힙 메모리입니다. 힙 메모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tack 메모리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automatic variable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function 안에 local variable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automatic variable이에요. 그리고 또 function을 부를 때그 아규먼트들이 있잖아요. 그 아규먼트들도 이 스택을 이용해서 아규먼트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현재 one 펑션에서 또 다른 펑션을 부를 때 현재 펑션들에 있는 그러한 모든 로컬 variable, automatic variable들이 자동적으로 스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택 다른 펑션에서 돌아올 때 다시 그것을 회복해서 다시 쓸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스택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프로그램 코드가 있고요. 거기에 스태틱 데이터, 글로벌 데이터 같은 거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그 스태틱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요거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거죠. 요 메모리는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스택을 사용해서 코딩이 돌아가거든요. 이 스택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죠. 또요 힙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했다가 메모리 얼로케이션 하면은 이 힙이 이제 메모리가 얼로케이션이 되고요. 디얼로케이션 하면 또 그만큼 줄어들고. 그러니까 요 힙도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겁니다. 요 스택도. 스택은 우리가 컨트롤 할수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프로그램 코딩이 저절로 스택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 스택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이 힙은 그러나 힙은 우리가 얼로케이션하고 디얼로케이션하고 하는 거죠. 런타임에 무슨 런타임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컴파일 타임에 얼로케이션 되는 그런 메모리들입니다. 아, 우리가 실제로 이제 코딩하면서 보면은 이런 힙 얘기도 나오고 스택 얘기도 나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감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다이내믹 메모리 얼로케이션입니다. new하고 delete를 사용해서 우리는 C++에서는 이것을 하게 됩니다. new is used to allocate memory during execution time. 그러니까 runtime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new로 하면은 new를 사용하면 포인터를 return합니다. new를 사용하면 포인터를 return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예. new를 always returns a pointer to the type that follows the new. new 다음에 우리가 allocation 하고자 하는 예, 그러한 변수의 type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러면은 이 int에 대한 포인터가 일로 return이 됩니다. 예. 그래서 new data type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게 initialize 하거나 또 여러 개 array로 할 때는 여기다 expression을 쓸 수가 있고요. delete operator를 사용해서 destroy, deallocation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사용해봅니다. 예, pointer가 처음에 나왔네요. 이제 두렵지 않죠? 예, pointer. 그리고 pointer 안에는 무엇이 저장되어 있는지 예, 아직 모르죠. 그 다음에 여기 new char 했습니다. new char. 그러면은 이 new char는 요 캐릭터 하나를 이제 allocation 한 거죠. allocation 한 포인터를 여기다 return 해줍니다. 포인터를. 그러면 return 한 address가 거기에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 new가 allocation 한 캐릭터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address를 지금 포인터에다 저장해서 포인터가 여기 저장, 5000 여기 저장된 거죠. 그게 지금 바로 여기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쓸 수도 물론 있겠죠. char. 이거 한꺼번에 쓴다 그러면 char star ptr equal new char. 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니셜라이제이션까지 하려면 여기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패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new를 쓸 때는 요 받을 때는 항상 포인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 하나 주의하면 될 거예요.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 예, 여기다 reference operator를 붙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를 프린트할 수 있죠. 컨텐츠 b를 여기가 이제 b가 들어갔고요. 그 b를 프린트 하려면 예, 이렇게 dReference operator를 붙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b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b를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우리가 malloc을 사용했고요. 우리가 이제 새롭게 new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 malloc은 function이었고요. new는 operator입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알겠습니다만은 이 new를 우리가 부르면 constructor라는 것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initialization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error checking인데요. 멀록에서는 사실 void pointer가 return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다 우리가 int를 만들었다 그러면 int 이렇게 타입캐스트를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더 이상 이 C++에서는 이 타입캐스트가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자기네들이 exact data type을 return 해줍니다. return 해줘요. 그러니까는 훨씬 더 편하죠. 왜냐하면은 new 다음에 이렇게 int를 하잖아요. 그럼 int를 이미 시스템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는 int 타입을 여기다 포인트를 return 해줍니다. 그
그래서 타입캐스트가 여기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말록에서는 말록하고 여기다가는 사이즈를 집어넣거든요. 사이즈는 어떤 그 바이트 사이즈거든요. 바이트 사이즈. 근데 여기서는 보이드 포인터가 리턴 되니까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원하는지 여기다 타입캐스트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요게 인티저 데이터 타입 포인터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은 메모리가 다이내믹 메모리가 부족하다. 예? 그러면은 이것은 널 포인트가 리턴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익셉션을 발생시킵니다. 익셉션.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익셉션 체킹하기가 좀 복잡하고 다루기가 싫다. 우리 항상 메모리가 대부분 경우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멀록처럼 널 포인트를 리턴하게 할수 있습니다. not throw. 그러니까는 익셉션을 throw 하지 말라는 얘기죠. not throw를 갖다가 new 앞에다가 붙이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 not throw를 집어넣으면 널 포인트를 메모리가 없다면 널 포인트를 이렇게 리턴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정도 알고 이제 뭐 자유롭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Note, we learn how to use malloc as well as new first. new도 알아야 되고 malloc도 알아야 되는데 멀록을 한두 번은 우리가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멀록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뉴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에러 체킹 같아요. 에러 체킹. 널 포인터가 널이 아니면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메모리가 얼로케이션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널 포인트를 체킹합니다. C에서는 널로 이렇게 했는데 C++에서는 널 포인터 요거를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delete 하는 겁니다. delete. 일단 얼로케이션 했으면 그 메모리를 다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호출해야 합니다. 만약 호출하지 않으면 그 메모리, dynamically allocated 된그 메모리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메모리가 모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사용한 메모리는 deallocation 해주는, 그러니까 new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어디에선가 delete를 불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new의 개수와 delete 호출하는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new 할 때, array 타입으로 allocation 했으면 delete 할 때도 array 타입으로 deallocation 해줘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deallocation이. delete를 쓰는 것을 여기 한번 볼까요? delete.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거 한거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delete. 왜? 여기 캐릭터가 한 캐릭터니까 delete, ptr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이제 요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네요. 여기 이제 allocation 된 거가 이제 delete 하면은 없어졌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example, delete example입니다. 한번 볼까요? new character file. 그러면 이제 캐릭터가 다섯 개가 만들어졌겠죠? 다섯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만들어졌고 B, Y, E 뭐 이렇게 들어갔겠네요. 그리고 B, Y 그 다음에 포인터는 이제 요거 포인터고요. 포인터는 요거를 가리키고요. 그래서 6000은 저 하고 B, Y 그 다음에 스트링을 null terminator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가리키고 그다음에 ptr0 첫 번째 엘리멘트를 갖다 2로 바꿨네요. 그다음에 delete array니까 array로 한 거죠. array니까 delete ptr 하면 이거 다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요까지만 하면 됩니다. 근데 다음에 그 PTR을 사용할 때 체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고요. 보통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확실하면. 오ps, 소리까지 났네요. 시뮬레이션을 애니메이션을 거기다 넣어놨네요. 애니메이션. 예. 예. 그래서 널 포인트 하면 여기 널 포인트가 들어갔다는 거죠. 간단한 거네요. 그래서 여기 널 포인트가 돼 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체크하는 거. 예. 근데 이렇게 하려면 여기 no throw, not throw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not throw, no throw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메모리가 없을 때 null 포인트로 return 됩니다. 제가 빠뜨렸네요. 오, 여기 나왔네. I'm sorry. 예, no, 예, not throw, not throw에 no throw예요. 예. 어떻게 읽든지 간에 하여튼 no throw 저기다가 집어넣어줘야 이렇게 에러 체킹이 가능합니다. 어서트라는 거는 어서트는 주장하다라는 뜻이죠. 주장한다, 확실하다, 확신하다 뭐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PTR이 널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여기서 체크해라. 만약에 널 포인트면요 여기서 프로그램이 바로 끝나버립니다. 널 포인트가 아니면 아무 소리 없이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assert 같은 거를 자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assert, error checking을 중간중간에 하는 거죠. 에러가 나면 프로그램은 그냥 끝내버리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그러한 강력한 error checking입니다. 확신할 때 여러분들이 PTR이 null 포인트가 아닐 때만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하라.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퀴즈 1번이네요. 퀴즈. 첫 번째 퀴즈. 여러분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여러분들이 퀴즈를 풀고 이 퀴즈를 피아지에 올리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퀴즈 풀고 답을 이렇게 작성해서 소스코드하고 소스코드 안에 코멘트를 만들어서 코멘트 섹션을 만들어서 답을 이것도 쓰고 요 코딩도 하고 그래서 제가 폴더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피아자 안에. 여러분들 오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 다 끝났네요. 벌써 C++ for C코드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